2012년도쯤 제가 생활지도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의 이 사안이었습니다. 한 애가 수업 중에 국어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비몽사몽 이제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깊이 잠이 들었는지 깊이 잠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그 아이를 이제 선생님이 등짝을 이렇게 쳐서 때렸다는 건 좀 때린 건지 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등짝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충격을 줘서 애가 놀라서 깨면서 씨발 이랬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접한 이 교사가 상당히 그 권위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요청을 해왔어요. 근데 그땐 물론 조건보호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지만 그러면 이 아이를 얘는 자기가 씨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얘랑 같이 근무 못하겠다. 얘를 전학시키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. 본인은 이제 본인의 화는 그렇겠죠.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. 그런데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럼 과연 애가 자다가 깨고 더군다나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뱉은 말 이거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?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가?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이 망설여졌고 이제 그 교사의 요구대로 징계를 깊게 뭐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라든지 혹은 뭐 그분이 원했던 전화 뭐 그때는 권고전학 같은 관행이 있었죠. 너 전학 가면 징계 봐준다 이런 그런 거나 혹은 이 퇴학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. 근데 사실 퇴학 조치는 퇴학 조치나 그 전학 이상의 조치는 재심이 그 교육청에다가 이제 재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학교에서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했다 할지라도 학부모는 아이나 학부모가 거기 반발해서 퇴학을 요구했을 경우에 재심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안 가지고는 퇴학의 사유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소송의 한 편이 선생님이 돼야 된다.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 등을 때린 건 사실 아니냐. 그렇게 되면 재심 혹은 법으로 갔을 때는 교사의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높다. 당신이 먼저 애를 때리지 않았냐.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교권은 간데 없이 이건 그야말로 그 싸움밖에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리고 애가 씨발 놈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도 제가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. 그래서 이제 잠시 세월의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거는 당신이 소송의 당사자다. 만약에 재심을 간다.
책을 보내고 싶고 전학을 보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치한다고 해도 재심을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이건 당신도 재심에 참석해서 당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생각해 봐라.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강경하게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고민을 하더니 조금 권위적이었던 그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 모욕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런 흥분이 자기 책임, 자기가 먼저 애를 때린 등을 때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생활지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겼고 그래서 교내봉사인가 사회봉사인가 요 정도로 교사 지시 불이행이죠.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교칙에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칙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애를 징계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. 이게 우리의 이제 교사들의 감정과 학부모의 감정 해석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다가 어디 강의 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좀 거칠게 녹음돼서 죄송합니다.